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신나고 재밌고 유쾌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느낌. 수업이든 학교문이든. 그 부분은 정말 싫었어요, 그 부분이. 그래서 준비 많이 하고 막 아이들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진이 빠져가지고 막 슬퍼지는 느낌. 그 순간.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나도 힘든데다가 너무 다 해가지고 주니까 애들이 다못 받아먹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죠. 수업은 결국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건데, 선생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. 예, 저는 저 혼자 한 2, 3년 동안 정말 뭐 에너지 뭐다 탕진될 때까지 했었는데, 지금 보니까 애들이 다 만들어 가져온 거, 저는 정리만 해가지고 탁탁 제시만 하니까,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수업 준비하기도 편해요. 그래서 하이파이브 다 지금 올려놨거든요. 방학 때부터. 선생님은 2학기 수업 준비 끝! 하라 올려놨어요.